요새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누리당은 이해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대한 의지가 다른 당하고는 수준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안 제시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동안에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과 보좌진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대선 때까지 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권을 확실하게 잡는 것입니다. 불과 50일밖에 안 남은 대선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후보 이상으로 뛰어주셔야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되질 않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정말로 국가 운명이 걸려있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1인 2역, 3억, 3역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선거 현장에서는 뛰어야 되고 또 국회가 마침 예산국회이기 때문에 예산도 양당이 합의한 대로 11월 22일 날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총선 때 공약했던 각종 법률안 처리도 이번에 정리가 돼줘야 됩니다. 또 사실은 국회 쇄신 관련된 입법 과제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처리해줘야 됩니다. 지금 국회 쇄신과 정치 쇄신의 주체가 여러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큰 업무 로드가 걸릴 걸로 생각됩니다. 굉장히 힘드시겠지만은 선거 끝나고 몇 달 쉬실 생각하고 한 두 달은 정말로 접목된 힘까지 내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 우리 당이 선진당하고 국민행복당까지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해서 우리 당에 또 우리 당 후보가 한층 안정감 있고 믿음 있는 정부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모양새가 국회 내에서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쇄신, 정치 쇄신의 모습과 우리의 당의 위상, 위치가 잘 결합이 되면은 국민들이 불안감이 훨씬 덜한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 들어다 보니까 롯데홀에서 민주당에서는 무슨 뭐 또 사진 찍고 그럽디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 정치 쇄신이고 뭐고 이런 게 잔뜩 있던데 아마 이 지금 묻지마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이게 논리적으로도 잘 안 맞고 명분도 약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단일화 이슈의 명분을 포장하기 위해서 정치 쇄신을 내걸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별별 얘기 다 만들어가면서 그걸 갖고 단일화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모순점, 앞뒤 안 맞는 얘기 이런 것을 감춰나가면서 이슈를 리드할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회 쇄신도 우리 당이 선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모님들한테 야단 맞으셨겠지만은 첫 달 세비도 못 가져가고
할 정도로 우리는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국회 관련된 쇄신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그동안에 추진을 해서 이제는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국회 쇄신을 선도한 우리 당이기 때문에 정치 쇄신 속도도 조금 더 빨리 내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리더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 쇄신위가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하고 있을 걸로 믿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보태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제게 또 전공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치 쇄신도 꼭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경제가 이게 예상되는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한 5년, 10년을 이렇게 내다보면은 세계 경제 질서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장기 침체의 기조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사회 구조가 굉장히 어려운 고령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경제 위기의 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털어내느냐, 이것을 털어내는 방법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내지 못하면은 우리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쇄신은 쇄신이고 또 경제도 확실하게 국민 불안을 덜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 당이 선도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기업 경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성장 동력 찾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일에 전력 투구하는 모습이 필요한 단계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근혜 후보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번에 짧은 정기국회 일정이지만은 이 분야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국회에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막연한 변화를 얘기하는 사람하고 달리 우리는 책임 있는 변화, 능력이 뒷받침되는 변화, 이거를 이끌어가는 주체다 하는 인식을 이번에 확고하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 우리 이번 정기국회 동안에 국회 쇄신 입법도 좀 선도적으로 해주시고 경제 활성화 입법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드리고 이번에 예산 심의도 정부에서 그러니까 비교적 경제를 낙관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재검토해서 경제 살리기 예산 심의가 되도록 하는 일을 우리 당이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때 우리가 후보님하고 마찬가지로 신뢰성을 보여주는 진정성이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또 능력을 보여주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두 달 죽었다 하고 좀 같이 뛰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치르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네거티브도 그 어느 때보다 심했고 또 그 정치 공세도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중심을 잘 잡고 성실하게 이렇게 잘 국감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선이 51일,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51일이 지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당과 또 그보다 더 우리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기로에 우리가 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들이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발표가 됐죠. 지난 3분기 그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성장한 데 그쳐서 정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뭐 다 잘 아시지만 우리 경제가 오일 쇼크라든가 또 외환 위기라든가 이런 그 외부 충격 없이 이렇게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그 처음입니다. 이렇게 그 심각한 그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 보면은 정쟁만 일삼고 국민의 삶은 도외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잘 챙기려면 그런 좋은 그 정책을 내놓고 그것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일 연이은 네가티브 정치 공세 이걸로 우리도 지쳐 있고 아마 국민들도 굉장히 지쳐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절실한 과제는 국가의 안위를 안전을 잘 지키고 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누가 뭐라고 해도 정치의 최고의 가치이고 또 우리가 정치를 하는 목적입니다. 대선에 이렇게 사람들이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누가 이 고달픈 민생을 잘 챙겨줘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이 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대선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대선에 꼭 이겨야겠다 하고 절실하게 노력하는 이유도 우리만이 국민의 그런 삶을 잘 챙겨줄 수가 있다 그런 능력이 있고 책임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우리가 자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고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문제가 국민의 삶이 중심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국민의 삶 우리 정치하는 목적인 이 삶이 지금 실종이 되어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한탄을 하고 분노하고 있을 때 우리 새누리당의 의원님들만이라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까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정말 이번 국회 마지막까지 그 법안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국민 중심으로 열심히 챙기셔서 위협을 받고 있는 이 국민의 삶에 대해서 또 사회 불안에 대해서 국가의 안위에 대해서 우리만이라도 힘을 합해서 이것을 타개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있어서 그래도 국민이 어디 믿을 데가 있다 이런 믿음을 이번에 확실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LL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도 못하는 야당 또 6.25 영웅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됩니다. 박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새누리당 또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에게 달려있고 우리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국회에 처음으로 들어오셔서 또 처음 국감을 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그동안의 국회 흐름을 쭉 기존에 이걸 보시면서 아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고 그 걱정을 하시는 중진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모두 초선, 재선, 삼선, 중진 할 것 없이 마음을 열고 하나가 돼서 정말 우리 힘을 합하면 우리만이라도 노력하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이런 결심을 단단히 좀 해주시면 이 위기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정쟁에 우리는 말려들지 말고 우리만이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삶을 챙기고 그것으로 국민에게 평가받고 심판받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큰 우리 당의 위기 누가 우리를 구해주셨습니까? 바로 국민이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신 국민이고 그래서 우리 당을 살려주신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이 그 우리에게 주셨던
살려주셨던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잊고 마음이 느슨해지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선에 승리를 해야 그 신세를 갚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면 국가 안이나 경제 문제나 모든 데 막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흘러가는 무책임한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속수무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국민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드리겠다. 이런 문제 다 해결하겠다. 한 약속들 우리 당 차원에서 한 것도 있고 지역마다 한 것도 있고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이것은 우리가 꼭 이겨야 된다. 그래서 국민께 했던 약속 우리가 다 지켜야 되고 이번 기회야말로 국민 행복 시대를 우리 새누리당에 우리 힘으로 열어드려야 된다. 그게 우리가 국민들께 빚을 갚는 일이고 또 국회에 우리가 정치를 하러 그렇게 어렵게 들어온 이유이자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낼 때 정말 우리가 이런저런 그 험악한 이 정치판 속에서 정치를 해나가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목소리 막 내세요. 국민 삶에 대한 거, 민생에 대한 거, 정쟁 갖고 막 쓸데없는 대로 우리 정치나 나라를 이끌고 가는 데 대해서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시고 침묵하시면 안 되고 네거티브라든가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마셔야지 그래야만 우리가 국민을 뵐 낯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번 대선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선거이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 바치는 건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거죠. 50일 지나면 노력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2등이라는 건 필요가 하나도 없고 그동안 공이 다 헛수고가 될 뿐 아니라 정말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책임져야죠. 그걸 위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모든 힘을 다 바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심의가 그 심사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실천 잘하는 새누리당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 또 그 예산에 전부 반영을 시켜서 이거 그 하나라도 어긋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고 또 그렇게 해야만 사실 많은 여러 가지 말보다도 이 예산 챙기고 이렇게 할 때 실질적으로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예산 심사를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을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이것이 반영이 돼야만 실질적으로 국민한테 이게 도움이 된다 하는 이런 각오로 예산 잘 챙겨주시고 또 이제부터 또 공약이 우리 당의 공약이 뭐 가계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좀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들어서 하지만 또 의원님 중에 아 이거 꼭 필요한 민생에 필요한 거고 우리 미래에 필요한 건데 이거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은 또 그것도 잘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한 5년 전을 회상해 보면 우리가 5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딱 노무현 정부 말기인데 그때는 경제도 실패했고 사회 통합도 실패했습니다. 각 군데에서 부분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한 무능한 정권이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냈었습니다. 우리가 그 노무현 정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노무현 정권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발전을 하느냐의 선택이 이번 대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입니다. 법안은 총선 공약 실천 법안이 있고 또 예산 부수 법안이 있고 정부 협조 요청 법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선 공약 실천 법안은 이렇게
프린트물로 지금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게 총선 공약 실천 법안이 40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선 공약 실천 법안이 쉬운 한 건 모두 발의됐는데 18대에 통과한 게 있고 또 행정처리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40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 부수 법안이 21건이 있습니다. 이 총상 관련 법안이 12건이고 또 기획재정부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이 1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부수 법안은 21건이 있고 그 예산 부수 법안도 여기 이렇게 폰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 협조 요청 법안이 있습니다. 정부 협조 요청 법안은 이렇게 의원님들 메일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자료는 프린트를 하지 않았고 의원님들 메일로 송부해 드렸기 때문에 메일을 반드시 체크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이제 원내대표간에 11월 22일까지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고요. 우리 총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102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102개 사업이 삭감되지 않도록 제일 신경 써주시고요. 그 관계는 다 상임위별로 진직 전부터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공약 사업 중에 정부에서 국회로 올 때 반영되지 못한 또 미흡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분은 한 총 1조 규모의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식경제위에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 한 200억 정도가 있고 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하기 위한 1250억 정도가 증액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에서는 만 0-5세 양육수당의 전계층 지원이 1779억 원 또 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 이거는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저희가 몇 번 약속 드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전계층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 5천억 정도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노위에서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확대 이 한 1,40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병 월급 수당을 두 배로 3년 내 인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관이 15% 인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인상이 돼야 되는데 향해 634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법안과 또 예산이 확실히 저희가 국민과 한 약속이 실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국민행보 실천 법안은 민주통합당과의 비교해 놓은 법안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법안을 많이 내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또 희망을 드리고 저희가 반드시 민생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내신 좋은 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